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만약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그렇고 이 원고 측에서 의혹이 가는 감정물에 대해서 감정 목적물에 대해서도요 감정 다른 지역 검증에서도 마찬가지요. 채택을 할 적에 감정을 채택할 적에 원고 측에서 의혹이 있으면은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감정물 목적물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저 제가 아까도 테니스 얘기를 했는데 테니스도 그 코트에서 하잖아요. 코트. 예. 그러니까 코트죠. 법원은 코트 오브 저스티스고 예. 테니스 코트나 농구 코트는 그 스포츠 하는 테니스 코트, 뭐 바스켓볼 코트라고 한대요. 그래도 그 코트라고 코트고, 쓰네요, 용어를. 그렇게 하고 코트에서 하는 그 운영 방식이나 에티켓이나 이것이 코트에서 진짜 이 법정에서 하는 것과 다 유사해요. 그래서 그 테니스를 하는 걸 봐도 이를테면은 그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거든요. 예,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수칙, 우리말로. 그렇죠. 그래서 선수가 아주 못된 행동을 했다 하면은 그 게임 몰수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US 오픈에서 그 친구가 무슨 잘 지금 챔피언이 누구죠? 그 친구가 성질이 좀 급박하잖아요. 예. 그 친구가 진짜 코 네트 있는 쪽으로 가면서 볼을 라켓으로 뒤로다가 탁 쳐버렸다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저쪽에 라인 저지한테 목에 맞았어요. 저 뒤에 있던 라인 저지한테 예. 뒤로 공이 날라오니까 거기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디스퀄리파이 됐잖아요. 그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고 또 이제 그 공이 그 라인에 닿느냐 안 닿느냐 여러 번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보기에는 라인에 닿는데 아웃이다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이의가 있습니다. 그 쪽에 그 이의 있다는 얘기를 챌린지라고 합니다. 챌린지하는 아, 거죠. 챌린지 한다. 영어로. 미국에서도 참관인을 챌린저라고 하거든요. 아하. 참관인이라는 것은 미심쩍다 하면은 이걸 아주 의미가 있네. 체크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챌린지란 용어를 쓰구나. 챌린지 한다고 그러면은 비디오로 찍은 걸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공이 라인에 예를 들어서 1%가 닿았어. 99%는 아웃이고. 그러면 닿은 거예요? 안 닿은 거예요? 다한 건데. 그렇죠. 1%만 닿아도 닿은 다한 거거든. 거니까. 그게 이게 선거에서의 고결성하고 같은 취지예요. 99%가 아니기 문제가 때문에 없더라도. 수 그게 아니라 1%의 고결성이 훼손됐으면 그게 이게 다한 거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보면서 이게 그래서 스포츠 이거 코드 오브 컨덕트라면 스포츠맨 라이크 컨덕트라고 그러거든요. 스포츠만다운 행동. 예. 이와 같이 코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고결성이 이 스포츠맨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훈이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뭐 이제 재검표 현장이 법정이지 않습니까? 검정 기일이니까
법정인데 법정에서 수천 수만 장의 위조된 투표지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감정을 가냐 이야기. 재판장에서 위조 투표지가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열 장도 아니고 천 장도 아니고 만 장, 이만 장, 삼만 장. 응? 박주인 변호사는 한 20만 장 나온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무슨 감정을 하냐 이야기죠. 그럼 지금 보니 그러니까 감정을 왜 하냐? 아, 감정 목적물을 줄여가지고 그걸 또 위조해가지고 또 감정을 해가지고 나 이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야 대법관들 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사표 받고 스포츠 심판하는 사람하고 대치하면 돼요. 심판하는 사람. 예? 테니스나 농구 심판 보고 하라면은 저놈들보다 100번, 1000번 상당히 잘해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걸 법정을 코트라고 하고 코트 오브 자스티스라고 하고 그다음 테니스 코트를 코트라고 한다. 네. 코트에서 좌지가 내린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것을 챌린저라고 한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를 참관인 한 사람이 챌린저라고 한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대법관이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재판도 심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문제가 의혹이 되는 뭐 투표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을 1차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선관위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고가 해야 되지. 재판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뭐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데 피고한테 이게 어떻게 이런 투표가 나왔느냐 하면 제일 먼저 리스판드 답변을 해야 될 사람은 선관위라고요. 대법관은 그냥 엄파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심판이 대법관이 선관위 보고 선관위 이거 투표가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해명 좀 해보시오.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책무라는 것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니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선관위 가야 되지. 그 일을 왜 대법관인 아라가 지가 이야기를 하냐, 이놈들 그냥. 진짜 내가 볼때난 이게 얘들이 진짜 정신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냥 이 대법관이요, 이거 게임 심판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선관위한테 불러가지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런 이렇게 된 거야? 답변 좀 해보시오. 그래야 되고. 그걸 왜다 감정을 가가지고 감정을 끌고 가냐 이야기.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야 정말 참. 감정도 왜 감정을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왜 봉투에다 넣어서 합니까? 그러니까 위조회가 또 다시 감정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대법관이라는 게. 나 이거 나참 진짜 해외 우선 토픽감이야. 전문가가 원래는 코트에서 전문가를 미리 대기시켜 놨어야 되겠지만은 원고 측에서 인쇄 전문가를 데리고 갔으면은 인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피고 측이 전문가를 불러서 다시 하겠다든지 어여간에 도대체 심판관이 대법관이라는 심판관 놈이 저짝 피고 측에 돼가지고 한통 속에 돼가지고 그쪽 하는 일을 예? 도와주고 비호하는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딱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원고 측에서도 앞으로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1차적으로 선관위 측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답변을. 그러니까 대법관한테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대법관님이 선관위에게 질의를 물어달라.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나쁜 놈들. 그래서 그 답변이 뭘로 나오는지 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검증 조서에 그런 얘기가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혈압이 올라가네요. 참. 아니, 그래서 이게 나라가 그냥 개판이 돼 있으니, 이거 뭐, 응? 세금들 다 처먹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새끼들 그냥. 정말 그러니까 나쁜 이게 놈들이야. 무슨 법원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여기 동네 테니스 코트에서 일어나는 일만 또 못하여 언시빌라이즈드 비문명적이고 미개한 짓을 한 거예요. 동네 테니스 코트에서도 이따위 일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뭐 초등학생 반장 선거보다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으니.